약하여지고 근심 속에 내 마음 눌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길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목소리죠. 감동 먹었죠. 예, 저도 감동 먹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지없이 가운데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고 앞자리가 이렇게 다 비어 있는데 저 우리 저 뒤에 그 저희 인터넷 담당 직원께서 그래요. 이게 카메라에 지금 이 앞에가 인터넷 방송 나가고 있는데 지금 거의 참석 안 하신 것처럼 보인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목사님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누구 할 거 없이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와서 채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박사님 강의하실 때 예, 이 앞에가 비어있으면 맥이 빠집니다. 저 뒤에 앉아계시지 말고 앞으로 좀 다 일어나서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되는 분들 외에는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서중환 앞에 예, 보건복지부 맡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앞자리 좀 다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일어나셔서 좀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저 뒤에를 금지석으로 할까요? 이 앞에 안 채워지면?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하여 영육 간에 강건하여 지게 하시고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각 교회로 돌아가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우리 이 박사님을 통해 귀중한 건강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자, 우리 생명체,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가 생기를 받으면은, 그리고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세포,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연소가 되면은 전기가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그 전기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류의 그 전파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invoked potentia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일로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예. 이것은 어떤 아주 미세한 어떤 자극을 줬을 때도 그 뇌파는 조금씩 변합니다.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뇌파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외부로부터 어떤 신호를 받는 것인가, 혹은 사랑이라는 어떤 메시지가 오는지, 증오라는 메시지가 오는지에 따라서 이 뇌파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뇌파를 베타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베타파.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빠져 있는 생각이 잡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그런 뇌파를 잡념파라고 부릅니다. 그게 베타파예요. 자, 우선 우리가 뇌파의 그 종류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베타파예요. 아주 이 프리퀀시가 빠르면서, 그렇죠? 빠르면서 불규칙한 이런 패턴으로 뇌파가 찍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집중을 하고 있으면은 뇌파가 이 알파파라는 뇌파로 바뀝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긴장하지 않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강의를 듣고 있다거나, 편안하게 그 참 아름다운 음악이다, 참 좋은 노래다, 그래서 방금 이런 노래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잡념파가 알파파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relaxed, calm, lucid. 이 lucid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lucid. 아주 아주 생각이 뭐예요? 루시드라는 말은 박단 말입니다. 생각이 아주 깨끗하고 생각들이 명확하게 떠오른다는 이 말입니다. 루시드. 사실 이러한 상태가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잡념이라고 부르지만은 이 알파파가 나올 때를 정념이라고 부릅니다. 정념. 그래서 잡념과 정념이 다르죠. 그러면 이 뇌파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이 뇌파는 밖으로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뇌파가 상대방의 뇌에 어떻게 해요?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위 육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육감으로 아는 것은 뇌파로 아는 겁니다. 나의 느낌이, 나의 생각이 뇌파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아도 뇌파로 상대방의 뇌세포가 그것을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증오의 뇌파가 나가고 있다. 그런데 나는 표정도 안 미운 척하고 있다. 말은 안녕하세요 했다. 그러나 강력한 증오의 뇌파가 나가고 있다. 그럼 상대방은 아무리 내가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해도 이 사람이 나를 되게 미워하고 있다는 감을 잡는데 여성들이 이 뇌파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어설프게 속이려고 그러다가 백발백중으로 잡힙니다. 여성들 뇌는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 동물의 뇌도 인식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개 있는 집에 가면은 개 미워하는 사람한테 개가 많이 짖게 돼 있습니다. 아, 이 집에 개가 있구나. 그러면 개가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나우 했다가 살살살살 와서 꼬리를 흔들어요. 왜? 서로서로의 뇌파가 뭐예요? 감흥전류가 생겨서. 예. 그래서 우리가 뇌파에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뇌파와 나의 그 믿음에 대한 뇌파, 그분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뇌파가 주파수가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코드가 맞다는 말로 이제 소위 표현이 되는데 맞으면은 몇 마디 말을 나누지 않고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서로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뇌파로 교통하는 것을 영어로 교통한다고 하는 것이죠. 영이 성령이 작용하건 하면은 알파파가 나가는 것이고 악한 영이 작용을 하면은 잡념파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교통하는 것이 결국 전기 물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뇌파를 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6감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러면 이 뇌파는 신경이라는 전선을 타고 쫙 내려갑니다. 뇌에서부터 쫙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결국 세포에 도달합니다. 세포에 도달하거나 이러한 그 어떤 뇌파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야, 참 노래 참 아름답다 그럴 때는 아름다움 파가 샥 해서 거기서 강렬함 우리가 전율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까 와이프인의 말씀대로 그것이 신경을 타고 우리의 각 장기로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제 쫙 가서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그 뇌파에 합당한 물질을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감동적이다. 그럴 때 엔돌핀 혹은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 유전자가 진동을 해. 네, 켜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파민이 엔돌핀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뇌파가 어떻게 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에게로 전달하는지. 그래서 신경을 타고 일단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엔돌핀이 생산이 됐다. 그래서 그 엔돌핀이 그 다음에 T임파구에 작용을 합니다. T임파구의 표면에는 이 엔돌핀이 오는 것을 받아주는 엔돌핀을 받아주는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용체는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엔돌핀의 고유파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무슨 엔돌핀 이런 모든 물질들은 이 플라스틱 이런 모든 물질들은 그 뭐 고유파를 항상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고유파를 이 수용체 세포 표면에 붙어 있는 안테나가
착 받아들입니다. 그걸 봅시다. 이 봄은 정말 희한하죠. 어. 예. 자. 그 세포가 외부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이 빨간색 물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엔돌핀이 가지고 있는 무슨 뭐가 있다? 고유 파장이 있습니다. 파장이 물질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산소의 파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파동수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모든 것에는 이 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장이 와서 이 안테나죠, 여기. 이 안테나에 탁 붙으면은 이 안테나는 엔돌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엔돌핀이 발사하고 있는 이 파장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켜집니다. 이거는 지금 아직도 파장을 못 받은 안테나죠, 그렇죠? 켜지면은 이 안에 들어가서는 이 고유파가 지금 아주 약하죠, 그렇죠? 작죠. 이 작은 파장이 증폭이 됩니다. 그것이 증폭되는 과정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다. 그러면 여기 파장이 있다. 그러면 이 안테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세포막입니다. 이건 세포막. 이 안이 세포 안쪽. 이건 세포 바깥쪽. 그러면 이 안에 이런 증폭기가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탁 여기 오면은, 여기 붙으면은, 이 안테나 켜지면은, 이 증폭기가 가서 촥 붙습니다. 여기. 자, 그 다음 단계를 보여드릴게요. 붙었죠, 그렇죠? 그럼 떠돌아댕기던 증폭기가 여기 가서 탁탁 올라 붙습니다. 이렇게. 예, 붙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요 고유파, 아주 작은 고유파가 이렇게 뭐예요? 증폭이 됩니다. 예. 네. 증폭이 돼요. 그러면서 이 증폭된 이 파가 세포 핵 쪽으로, 유전자 있는 쪽으로 점점 갑니다. 가서 드디어 여기가 세포 핵이죠. 이 핵 안에 뭐가 있어요? 유전자 DNA가 있는데 지금 여기 DNA들은 다 꺼져 있습니다. 꺼져 있어요. 그런데 이 증폭된 파장이 특별한 유전자를 찾아서 어떻게 해요? 탁 켭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Activated gene. 유전자가 켜졌다. 그래서 이 파장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파장 자체의 에너지도 하나님의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이 파장이 어느 유전자를 향하여 가서 켜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인간의 기술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한한 소위 뭐예요? 귀신 고칼 노릇이 유령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꺼졌던 암세포를 죽이는 T임파 구석의 유전자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켜지면은 드디어 몇 년 동안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다가 생산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진실, 그 선하심, 그 아름다우심, 또 그걸로 인한 뭐요? 소망. 그 말씀 속에는 사랑을 느끼면서 이 사랑파, 사랑파로 변해서 이렇게 생명적인 유전자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병이 나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병이 낫는가 하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뭐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세하게 밝혀져 있습니다만은 이 과학자들은 지금 말씀만 제외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 외부로부터 어떤 그 파장을 줘서 치료하자라는 그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잠깐 보여드리죠. 네, 자 여기 있습니다. Mind and 뭐예요? Magnets. 네. Magnets은 뭡니까? 자기입니다. 자기. 이 뇌에다가 자기를 통해서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왜?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 뭐니까? 파장이니까. 네. 그래서 말씀으로 마음을 바꾼, 말씀도 들어오면 뭐가 돼요? 파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장은 파장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대남 선전 방송을 할 때, 남한에서 어떻게 해요? 방해 전파를 쏘아서 그걸 무효화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이 아주 그 증오심이라는 나쁜 파장을 여러분 뇌에 보내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예요? 방해 전파를 보내주십시오 하면 성령의 파장이 와서 더 이상 밉지를 뭐예요? 않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이런 게 다 과학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즉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뭐예요? 파운데이션 기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안 미워지더라, 용서가 되더라 이런 말들이 다 과학적인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이제 이런 것을 사실 하나님을 순진하게 믿어버리면은 제가 강의 안 해도 돼요. 네. 아시겠어? 강의 안 해도 됩니다. 안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머리가 이 지식이 많아져가지고 많아질수록 안 될 것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될 수 있다고 이제 강의를 해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오셔서 아 그렇구나. 대개 이제 이 병 걸린 걸 보면은 그동안에 쌓였던 뭐요? 이 한 그 뭔가 맺힌 거 용서하지 못하고. 예. 그래서 환자들에게는 용서라는 그런 현상이 영적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무슨 어떤 신앙이 깊어야만 할 수 있는 어떤 종교적 변화로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해서 이것은 무슨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인 걸로 자꾸 오해를 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용서를 하고자 하는 뭐요? 동기의식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평범하게 설명을 해주면 환자들이 실제로 시도합니다. 아주 순수하게 시도하는 거죠.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원수를 뭐요? 용서하게끔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알았다 이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바람 구하노니 하면은 놀라운 용서 현상이 일어나. 그러면서 그 용서하지 못하는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맨날 기가 막히잖아요. 그건 기가 뚫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 기가 막혔다, 기가 뚫린다 하는 것은 이 한방 이론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유전자 의학을 공부할수록 이 한방의학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의학이요. 그러나 문제는 이 한방의학이 말씀을 떠나버려서 이런 범신론적인 뭐요 길을 사용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마귀의 기가 환자를 놓고 장난을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낫고 어떤 경우에는 뭐요 안 낫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면 낫게 해줘서 방해가 된다면 낫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고요. 이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환자고 여기서 이제 이 기계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 환자의 머리에 이런 걸 씌워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부위에 얼마만큼의 파장을 그 자기장을 통과시켜서 어느 부위를 자극할 것이냐 이것을 딱 계산을 해냅니다. 참 많이 발달했죠, 그렇죠? 옛날에 무조건 어쩌네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기 치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내면은 이것은 이제 좀 자세하게 보면은 이게 환자의 뇌죠, 눈, 코, 이 자석에서 이 계산된 이 자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에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자기가 그것도 0. 몇 초 만에 몇 번씩 촥촥촥 이렇게 쏘아주는 그런 것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예, 전류가 흘러서 꺼져 있던 유전자들이 뭐예요? 팍팍 켜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단순히 자기의 에너지로서 이렇게 환자의 우울증을 고친다. 이렇게 되면은 이 치료만 받고 나면 뭐예요? 갑자기 어떻게 해요? 아, 기분이 좋아져.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의사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의사들은 이런 기계가 나오기를 뭐예요?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기계가 하는 거지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닌데 환자가 기분 좋아졌다 그러면 누가 한 것 같아요? 자기가 해준 것 같은. 그래서 이야. 그래서 자고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요새가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새는 지금은 이러한 그 창조주의 말씀이 생명일 필요가 없는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거 뭐 구태여 뭐 말씀 공부를 하고 용서를 하고 달고 할 필요가 뭐예요?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요즘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줘서 발생시킨 그 하나님의 뇌파를 사단이 뭐예요? 악한 영을 줘서 변화시킨 것을 그것을 또 인간이 뭐예요? 기계로 또 전환시켜서 편안하게 해주는 병 주고 약 주고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이 사단의 장난에 지금 놀아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판국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된다는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의 건강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그 이유로 이 말세에 남은 교회 선지자를 통하여 이 건강 메시지를 준 겁니다. 예, 말씀으로 낳는다는 메시지. 예, 그래서 죄사함과 영적 구원과 질병의 육체의 뭐예요? 질병의 치유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나의 원수를 용서함과 질병의 치유가 뭐예요? 직결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이 우리에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그렇죠? 그런 건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거는 뭐예요? 원수를 계속 미워해야 됩니다. 계속 미워하면서 일주일에 날 정해가지고 두 번씩 가서 치료받으면 돼요. 그러면서 미워 죽겠다. 그러면서 또 치료받고. 바로 이런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방의 그 한방의 그 치유 철학이 이게 참 성경적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기가 들어와서 기가 막혀서 기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뭐예요? 유전자는 모르는데 기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 소통되지 않는 부분에 고장이 난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전압이 떨어지면 배터리가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작동 안 합니다. 에러가 막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기를 충족시켜 주면은 즉시 전원을 연결시켜 주셔서 연결시켜 주면 그때 기가 통하면은 이 컴퓨터가 올바로 자시 작동을 하듯이 우리 몸도 그래요. 그래서 그 한방의 그 이론이 참 기발한 이론입니다. 그런 이론은 아마 중국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한방의 그래서 그러나 한방 의사에게 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기는 기라고 그래요. 뭐 기를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는 기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한방은 기의 존재를 인식을 했다는 점에서는 이건 위대한 의학입니다. 양방은 기의 존재를 인정을 뭐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니까 이제 유령 차원으로 간 거예요, 지금. 그 이제 이 유령을 이제 다시 재정의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방의학과 어떻게 해요? 과학적인 차원에서 합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계시록에서 뭐 이런 거 읽어본 거 있잖아요. 저는 계시록을 이런 차원에서 보거든요. 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방은 이렇게 좀 이렇게 발전된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방은 어떻게 해요? 아주 과학적으로 합리적이고 발전된 개념인데 거기에 뭐가 미싱해요? 기가 미싱하다. 예. 과학적이고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러면서 기가 하나님의 기, 생기가 빠졌으니까 결국 타락해 간대요. 그래서 양방을 타락한 개신교. 한방은 좀 구식. 응? 응. 예? 천주교. 그 다음에 삼자 통일하지 않습니까? 타락한 개신교와 천주교, 그다음 뭐예요? 강신술, 예? 강신술이 연합하는 모습이 건강면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강신술, 마술이죠. 그렇죠? 그래서 악령들의 역사로 일어나는 그 스피리추얼 페노메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한다든가 내 포용력이 넓어졌다 이런 것과는 전혀 뭐요 상관없는 이 아마겟돈 의학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용의 입에서 나오는 뭐요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 개구리는 무엇을 표상할까요? 왜 개구리 같은 영이라 그랬을까요? 예? 네? 저는 개구리 같은 영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 목사님들 앞에서 외람된 얘기했지만은 그 결국 그 계시록이 결국 구약을 바탕을 해서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구리는 열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열장에 나오는데 결국 개구리 같은이라는 말은 바로의 술사들이 그
강신 술사들 아닙니까? 바로의 술사들이 하나님과의 뭐요? 대적할 때 세 번 대적했잖아요. 그렇죠? 첫째 뭐예요? 뱀. 그 다음에 날강물 피가 되는 것. 그 다음에 개구리.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참 그렇게 대적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을 해봤자 뭐예요? 본전도 못 찾잖아요. 개구리 재앙이 왔는데 개구리 더 만들어 봐야 뭐예요? 필요 없단 말입니다. 물이 필요가 됐는데 만들어 봐야 뭐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을 허락하시면서 대적해봤자 뭐예요? 소용없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는데 계속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도 인간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라는 대적의 영, 그것이 개구리 같은 영이 아닐까, 저는 막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여담이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현대 의학도 그런 의학이라는 것이 그 인간의 이 생명에 관한 그런 부부 분야이기 때문에 사단이 반드시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종교적 차원에서 그런 연합이 일어난다면은 의학 차원에서도 뭐예요? 반드시 그런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연합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남은 자들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결국 강신술과 현대의학과 한방이 연합하면은 뉴스타트를 묵살을 낼 수 있는 세력이 됩니다. 저는 그 각오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가지고 뭐예요? 지직하면 다 났는데 왜 이상구 너는 사람을 불러다가 풀을 먹이면서 용서를 하라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 말라 이러다가 이제 환자가 죽었다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환자 자신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뭐예요? 난 죽어도 괜찮다. 난 하나님 품 안에서 믿음에서 죽겠다. 하는데 환자 가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상구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법정에 서는 날이 올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뉴스타트가 완전히 퍼지는 날은 그런 날이 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뉴스타트 동호인들이 많이 생겨 있을 거 아닙니까? 뉴스타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치유받는 사람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때 이제 이상구는 사람 잡는 놈이다라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소리를 내겠죠. 아니다 말이야. 난 이래서 그래서 이제 KBS에 가서 이상구는 이상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저게 사기꾼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네. 이게 이제 예언입니다. 예언 아시겠어요? 요한 계시록에 의거한 뉴스타트의 운명적 결론. 우리가 신앙을 하면 나의 뭐요? 나의 그 장래를 보고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교단에 들어와서 이 안식일 교회 들어와서 진리를 깨닫고 드디어 이 캄캄한 밤중에 헤드라이트 없이 달리다가 드디어 앞이 뭐요? 쫙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양방도 한방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한방의 길을 책임지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이 의학이 완전히 사단의 영에 뭐예요? 지배되는
그런 날이 와서 막강한 의학이 될 거예요. 진짜 잘 나올 거예요. 나중에 뉴스타트라 그러면 인기 없어질 겁니다. 아마 요새가 제일 인기 있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일을 해놔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는 양방의학에 있는 그 유전자 의학을 도입하고 한방의학에 있는 뭐예요? 기의 개념을 도입해서 그것을 하나님 차원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차원으로 발전시켜서 하는 것이 뉴스타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의 실체는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그건 이때가 쭉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것을 깨닫고 난 뒤부터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국의 한자라는 것을 보면 결국은 이 배경이 다 뭐예요? 배경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기라는 것도 분명히 지금 한방에서 기가 그냥 이렇게 범신론적인 인간이 그 기를 어떻게 해요? 지배할 수 있는 인간이 잡아서 나한테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눌러서 이제 침을 꽂아서 그 내가 이 우주에서 받은 기를 어떻게 해요? 환자의 몸에 집어넣어 줌으로써 환자의 기가 막혔던 부분을 어떻게 해요? 소통시켜 준다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가 낫는다는 이론인데, 근데 낫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있거든요. 안 낫는 사람도 많지만은, 근데 낫는 사람은 왜 낫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감흥 전류가 필요한 거예요. 즉 치료 받는 사람의 전류, 그게 뭐 믿음의 전류입니다. 나는 당신이 침으로 이 기를 넣어서 나를 치유하실 수 있음을 뭐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게 중요. 믿음이란 게 이 치유자와 환자를 어떻게 해요? 유나이트 시키는 거죠. 그럼 침을 맞으면서 아이가 이 사람. 그래 만나봐라 몇 자리 봅니다. 절대로 안 난다고요. 그건 감흥 전류가 증폭도 되지도 않고 발생하지 않죠. 그 저는 항상 이런 그 느낌이 있었습니다. 한방의학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성경적이었을 거다. 그래서 그 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어떻게 해요? 시작을 했을 거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증명해 놓을 어떤 문헌이 없어. 아무리 한방의사들한테 제가 물어봐도 그런 거 없대. 하나님 말씀 뭐 그런 거 없대. 그러냐고. 그러고 있다가 이번에 제가 저 미주 교회 그 서부 야영회 강사로 갔다 왔습니다. 거기 이제 서부 야영회를 갔더니 아, 그 어떤 분이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전 생각이 잘 안 나.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한의사야. 한의사인데 제가 2년 전에 그 베이커스필드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그 LA 조금 북쪽에 거기 가서 이제 그 세미나를 할 때 참가했다가 이 사람이 그냥 해가닥 해가지고 유전자와 하나님의 말씀 이 확신한 거예요. 그 자기가 환자한테 침으로 넣어주던 기가 바로 뭐예요? 말씀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침례를 받고 아직 교인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교인이 돼가지고 이제 야영회 온 거예요. 그러냐고. 반갑다. 그때 박사님. 내가 박사님한테 말씀드릴 게 하나 있대요. 예. 뭐냐 그랬더니 이거예요.
자기가 그 세미나 후에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믿었다 이거지. 틀림없이 기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그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어떻게요? 그게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사랑 생기다 하는 걸 자기가 믿고 그 문헌이 중국에 그런 얘기가 중국에 있었더냐 어떤 문헌에 그것을 자기가 백방으로 찾아봤대요. 찾아봤더니 태씨 천원경이라는 책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가 쓰여진 것이 몇 년입니까? 1500년 전입니까? BC 1500년. 그러니까 약 3500년 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바벨탑 사건이 몇 년 전일까요? 한 5000년 이상이죠. 5000년 전 이상이죠. 1000년 지나 안 갔죠? 그래서 약 5000년 내지 4500년 내지 5000년 전에 중국에 있던 책이래 이게. 태씨천원경. 그러니까 태라 그러면 뭐예요? 큰 뭡니까? 큰 시장. 빅뱅이야. 빅 비기닝. 응? 태씨. 그 다음에 하늘의 뭐예요? 원리. 이게 아마 창세기 끝에. 네. 중국 창세기 끝에. 그러니까 바벨탑이 무너지고 언어를 혼잡시켜서 하나님이 그 일단의 민족을 중국으로 보내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뭐요? 창세기를 기록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자손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기야. 그런 책이래 이게. 이 책에 290몇 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대요. 기는 뭐예요? 진령이다. 기는 뭐냐면 진리의 영이다. 기동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이 말은 성령은 무엇이니라? 진리이니라. 예. 진리의 영이 성령이요. 그렇잖아요. 진리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그것이 기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한 방의 뿌리는 뭐예요? 성경에 있었던 거예요. 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예요? 진리요, 영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 길 아닙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가 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악수를 하고 막 야단 났어.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한방 의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박사님, 내 밥줄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해야 되니 돈을 벌 수가 없대. 옛날엔 길을 모르려줬는데. 그 이분이 굉장히 정직한 한의사예요. 그러니까 한의사가 정직하고 환자를 사랑할수록 그런 한의사가 침을 놓으면 뭐예요? 그리고 자신이 있고 내가 놓으면 나. 그렇게 병이 잘 났대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짜들이 놓으면 병이 잘 뭐예요? 안 나는 게 확실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거는?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진시황의 주치라는 영화를 제가 한번 봤어요. 중국 영화인데. 진시황이 참
참 오래 살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천하를 통일하고 이제는 뭐 전쟁 칠 일도 없고 이제는 뭐 재밌게 사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진시황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렇게 잔병이 많았답니다. 두통도 자주 오고 몸 컨디션이 안 좋은 때가 참 왜 맨날 암살 당할까 봐 뭐요 걱정하고 이제 두려워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여행을 하다가 시골로 갔는데 거기서 심한 두통을 앓게 됐대. 그런데 거기 이제 급히 신하들이 알아보니까 거기에 아주 영한 뭐요 한방 의사가 있었어. 그래서 그 의사가 와서 침을 탁 날리고 막 기동차게 막 두통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 진시황이 감탄을 하고서는 그 의사를 데리고 궁으로 가서 주치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주치 때문에 진시황이 참 건강을 그대로 잘 유지하면서 잘 살았대요. 근데 이제 진시황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슨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안 죽고 싶은 거예요. 불로 장생약을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어명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 의사는 정직한 의사거든. 이 의사는 이미 도가 통해 가지고 인간은 한번 죽을 수밖에 뭐요? 없음을. 그리고 자기가 진시황을 볼 때는 이 사람은 남보다 더 빨리 죽을 가능성이 있는 줄 벌써 보고 아는 거야. 아는데 이 황제가 불로 장생약을 억지로 만들어 오라 하는 데는 이건 안 만들으면 뭐 죽인다는데 뭐. 그래서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황제여 그런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망한 뭐요? 꿈에 불과합니다. 그가 진시황이 맞고 노발대발해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하도 그동안에 은혜를 입어가지고 죽이진 않고 파면시켰대요. 그러니까 파직을 시켜가지고 이제 갔는데 진시황은 그 후로 금방 죽어버렸대요. 그 의사 쫓아내고. 왜? 이 돌파리들이 불로장생약이라고 막 만들어 갔대. 그거 막 먹다가 죽었대요. 그 영화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 이게 뭐예요? 이거 그 엉터리 정직하지 못한 의사들의 장난에 걸려들은 거죠 이제. 하나님이 참 진시황을 보호를 했는데 그 의사를 그냥 본전 내버린 거예요. 그 구원을 뭐예요? 포기한 거죠. 그 의사가 진시황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줄 단계. 정 오래 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라고? 근데 이 의사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환자에게 침을 넣기 전에 반드시 상제님께 어떻게 해요? 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환자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상제님, 상제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의사가 침을 꽂을 때는 이 의사의 뇌파는 무슨 파겠습니까? 아, 치유파요. 에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놓는 거요. 이 환자 병이 나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침을 꽂을 때 이게 대개 침 놓는 자리 경락이라는 게 신경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면 침을 딱 꽂으면은 그게 신경 바로 옆에 꽂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의사의 알파파가 침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전달이 돼서 그 환자가 믿으면 증폭이 돼서 막혔던 기가 뭐예요? 흘러서 그 부위가 유전자가 작동을 해서 그 부위가 날 수 뭐요?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니 그 의사는 결국은 자기의 기가 아니고 그 진시황을 그 자기 환자를 낫게 했던 기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진시황이 나이가 들고 이제 좀 철이 들면은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려고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황제가 신이 아닙니다. 불로장생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이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는 신만이 영원합니다. 그분께서 뭐가 옵니다? 생기가 옵니다. 나는 지금 황제에게 지금까지 그분께서 오는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는 길을 넣어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침이 아니고 뭐라는 거?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참 진시황이 그런 비중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진시황 자신이 거부해버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결국 사랑의 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박사님 만나가지고 이게 생계가 이거 곤란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게 침을 넣으면은 사람이 침에만 의존한 침이 우상이 돼버린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급한 환자가 있거든. 침 좀 놔라. 놓고. 왜 급한데 뭐 또 말씀이라 그랬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침 놓고 하면 자꾸 가까워지고 그러면 나중에 그 환자에게 이제 침 안 맞고도 날 수 뭐요? 있다 해서 이 하나님의 생기를 그렇죠.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한방 제자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현상이죠. 그래서 결국 진실로 내가 환자를 사랑하고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 이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예. 그 마음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지 어떤 사람이 제가 이렇게 이런 설명을 쭉 하니까 어떤 사람 손을 번쩍 들더니 박사님. 말씀이 뭐 그래 뭐 사랑입니까 그래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뭐요 몽땅 뭐요 무섭고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 못지 않습니다. 그 어디가 못지 않더냐 그랬더니 아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눈에는 눈으로 이빨에는 뭐요 이빨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 딜레마입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니까, 그 사랑, 그거를 우리가 환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뭐요? 최후의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의사가 정말 환자를 사랑하면 결국은 말씀이라는 약을 줄 수밖에 뭐요?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의사는 제사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 제사장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최종적으로 말씀을 주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의사입니다. 여러분이 최종적 단계를 할 수 있는 의사예요. 자, 그러면은,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 5장이 저는 상당히 껄끄러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가능하면 피해가는 그런 장이었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뭐예요? 자, 들었으나 들었으나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너희가 오해했다라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올바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너희들이 이때까지 잘못 뭐요? 배웠다. 이해했다. 즉 너희는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들었다.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사람 입으로 나온 말을 들었다. 그래서 오해했다라는 뜻이 포함되죠.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들었으나 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연이어 나옵니까? 나는 너희가 이제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을 들어보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가르칠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말이 무엇이냐?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악한 자를 뭐요?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뺨도 돌려대며. 이 반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우에서는 뭐요? 눈 한 개 빼거든 어떻게 해요? 너도 눈 한 개 빼고 이빨 한 개 부러뜨리거든 너도 이빨 한 개 부러뜨리고. 이제 그 신명기인가 가면은 상대방이 화상을 피거든 뭐요? 너도 대움은 대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지 부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얘는 이겁니다. 성경이 있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조지 부시는 자기 거듭났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조지 부시는 자기가 진짜 크리스천인 줄 알고 있어. 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진짜 원수를 갚아.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재해석을 합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는지 아느냐? 그 말은 악한 자를 뭐요? 대적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잖아요. 얘는 이 눈을 눈으로 펴놓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은 이빨 빼지 마라 그랬다. 상대방이 이빨 빼거든 뭐요? 너는 빼지 말라고 한 말이었다. 오른뺨을 치거든 뭐예요? 너도 왼뺨을 치라는 뜻이 아니고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까지도 뭐예요? 내주면서 그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런 뜻이다. 그게 조금 정신분열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해놓고 그 말이 그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 저는 이거 옛날에 볼 때 이거 확실히 이거는 뭔가 잘못 썼나 이거 어떻게 됐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다음 오늘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해 속옷을 가지고 한 자에게는 그도까지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된 심리를 동행하고 이런 말이라는 뜻이에요. 영 핀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 내가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니까 믿기지를 않는 거죠. 이게 왜 그 말이 그 말인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이 믿을 수가 없으면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이게 진리인데 내가 모르다니. 이거를 가지고 수년 동안 아마 한 20년은 제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어떻게 좀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주질 않아요. 이게 너무 내가 볼 때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니까. 근데 제가 언제 깨달은지 아십니까? 2년 전에 깨달았어요. 2년 전에 탁 무릎을 쳤는데 그때 김승현 회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뭐예요? 술집에 가서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예, 멍이 좀 들었다고 어떻게 한 겁니까? 조폭들 다 모아가지고 술집에 가서 종업원들 다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새 파이프로 어떻게 해요? 반쯤 다 죽여놨어. 그게 이제 비밀이 탄로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TV에서 막 왕창 떠들어댔지 않습니까? 뉴스에 맨날 톱으로 나왔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인간은 멍이 살짝 든 거 가지고도 저렇게 100배, 1000배로 갚아야만 뭐예요? 속이 시원한 게 우리 악한 죄인들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죄인들한테 그냥 대적한 오른밤을 왼밤 이래 봐야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일을 당하고 일을 당하고서 뭐예요? 그거를 100으로 갚으면 저쪽에서는 뭘로 갚아야 돼요? 만으로 갚으면 이쪽에서는 뭐요? 100만으로 갚다 보면 전쟁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최소한도 전쟁은 안 일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요? 이빨 한 개는 한 개만 빼고 지우라는 거예요. 한 개만. 그러면 갚은 만큼 당한 만큼 뭐요? 갚으면 전쟁은 안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뭐요? 대적하면 전쟁 나니까. 네가 손해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참으라는 말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야. 예? 맞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빠가 초콜릿을 출장 갔다가 늦게 와서 이제 애들이 기다려. 다섯 살 난 딸, 일곱 살 난 아들. 그래서 초콜릿 두 개를 두 개씩 다 사가지고 왔어. 근데 이제 늦었으니까 잘 밤에 먹지 말고 내일 먹어라. 근데 오빠는 먹을 시간도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버렸어. 다섯 살 먹은 여동생이 오빠 방에 들어와서 뭐예요? 서랍을 딱 열어보니까 초콜릿이 있어. 그걸 살짝 까가지고 한쪽 귀탱이만 뭐예요? 탁 불어서 탁 먹고 쫙 싸서 넣어놨어. 오빠가 학교 탁 갔다 오니까 딱 열어보니까 뭐예요? 한쪽 귀탱이가 없거든. 누구 지심이 분명해요. 동생 방에 가서 두 개 다 먹어버렸어. 동생이 와보니까 자기 초콜릿이 없잖아요. 오빠 방에 와서 오빠 지시 분명하거든. 오빠 방에서 오빠 책하고 노트북하고 다 찢어버렸어. 오빠가 와서 보니까 이게 엉망이거든. 동생 전기 스탠드 책상 다 버렸어. 여러분, 그 아버지가 퇴근해서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한 조각만 먹었으면 너도 한 조각만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것이 이 악한 죄인을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네. 결국은 원래 뜻은 뭐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아멘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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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수님의 심정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소개하면은 환자도 병 났습니다. 하, 말씀이 이렇게 꿀같이다군요. 이게 치유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목사님들이 의사가 돼야죠. 그래서 선지자께서는 목사님들이 건강에 대하여 뭐요? 알아라. 그래서 환자들에게 설명도 해주고 결국 최종적인 약은 뭐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이 내려준 건강기별의 진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이 교회가 사명을 띈 이 건강기별이 이렇게 위대한 건강기별이 주어진 이 교회가 빨리 뇌전비 성령으로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좋으신 하나님 다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끝에 우리 매일 저녁에는 성경 공부를 이런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끝에 좋으신 하나님 노래를 합시다. 그러면 환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좋으신 하나님. 그 순간이 치유의 순간. 말씀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는 것, 생명이신 당신을 만나는 것, 당신의 진실하시고 선하시며 아름다운 품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당신의 그 품성이 진리의 영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기입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께서 성령을 받아서 그 당신의 진리의 영이 숨어있는 말씀, 당신의 그 아름다운 품성이 나타나는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 안약을 발라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속에 계심을 우리가 증거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병을 고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불쌍한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성령을 주여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준비 소홀로 제 시간에 시작되지 못했던 불편 끼쳐드립니다.